제 나이가 벌써 서른이 넘었는데요. 네. 항상 그 저희 나이에서 미혼이고 서른이 넘으면은 네. 부모님들께서 항상 친척 설에 가나 구정에 가나 뭐그 추석에 가나 항상 결혼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올해 몇달 있으면은 외국으로 공부하러 떠나기 때문에 저는 생각할 때 결혼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스님이 좀 인연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난 사람이 있는데요. 저한테 법륜 스님의 주례사를 선물한 거예요. 그래서 선물하면서 결혼이라는 게다 욕심이고 결혼이라는 게안할 때게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될 때할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이 사람을 봤는데 제가 너무 반했습니다. 뭐 쥐약 먹었구나. 너무 예. 그래서 얘기를 해봤더니 법륜 스님의 책은 다 읽었고 사실 뭐별 얘기 없고 사실 스님처럼 아주 살수 있을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사람 보면서 저는 평생 같이 베풀어주면서 같이 좀 만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같이 평생을 살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되겠습니까, 스님? 그래, 둘이서 좋아서 할라 그래요? 응. 그럼 하면 되지. 그걸 나한테 왜 묻는데? 고맙습니다. 스님께서 한마디 하라고 말씀하실 것 같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스님이 왜 그걸 나도 혼자 사는데 둘이 하라 그러게? 사지 마! 감사합니다. 자랑하러 나왔어. 그죠? 자랑하러. 아이고, 안간이 좋다. 아이고, 어지간히 좋다. 그래, 좋을 때 좋은 거야. 살아봐. 여기 박수 치는 사람들이 왜 치는지 아나? 축하 박수 치는 것 같지?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아이고, 저게 1년만 있으면 고소하다 이런 생각하고. 네가 살아봐야 내 마음 알지. 이래가 지금 박수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다고 뭐 특별히 좋은 일이 있다 이러면 기대하고 결혼하면 안 되고, 서로가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뭐도 다 다르잖아, 그죠? 근데 그걸 찾고 자기 식대로 만들려면 안 돼요. 상대 있는 대로 너무 속박하려 그러지 말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면 길간 사람 아무나 하고 잡아도 잘 살고. 그러니까는 막 이거다 싶어가 내 식대로만 하려 그러면 천생연분 같은 사람도 못 살아. 아시겠죠? 그래서 이왕지 결혼했으면 잘 살아야 되나? 살아보세요.